자, 배지현 아나운서가 시구를 하러 올라가고 있습니다. 어떤 시구 보여줄지. 아 근데 진짜 떨릴 것 같아요. 네. 이렇게 오랜만에 또 이렇게 방송에도 나오고 또 그렇죠. 많은 관중들 앞에서 시구를 해야 되는데 네. 또 예전에 그 패딩의 시구를 또 소력해야 되니까요.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? 아 예, 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뵙겠습니다. 이렇게 자선야구대회는 저한테도 굉장히 의미 있는 대회인데요. 예전에 선수로도 출장을 하기도 했고요. 오늘은 경기의 시작을 알리는 공 예, 잘 뿌리고 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배전 아나운서의 인사가 있었고요. 저희가 기대하는 시구입니다. 과연 바운드가 될지 밑으로 바로 갈지 박지영 아나운서는 무조건 바닥에 던질 것이다 예측했었거든요. 네, 다 예상하고 있어요 지금. 네. 과연 두 아나운서도 김서진 아나운서랑 박지영 아나운서 기대대로 던져줄지 아니면 잘 던질지 유현진 선수한테 레슨을 좀 받고 오지 않았을까. 아, 그러게요. 네. 저 이따가 한번 인터뷰에서 물어보도록 하죠. 네. 오! 와 생각보다 역시 굉장히 잘 던졌어요. 잘 던졌어요. 네. 메이저리그 안에. 네. 와. 김선신 아나운서 보기에 지금 놀란 표정이거든요. 저 완전 깜짝 놀랐어요. 네. 보시죠. 킹킹에서 확실히 투구가 늘었어요. 어떻게 좀 분석해 주세요. 투구폼 분석. 이걸 와 이걸 어떻게 분석합니까 이거 진짜. 네? 좋게 얘기해 주세요. 네. 무조건. 네. 아 너무 좋은데요. 네. 너무 좋고 아 유현진 선수가 좀 많이 가리킨 것 같아요. 네. 네.